CES에서 수상한 제품은 트리토나 M2라는 모델인데요. 기존의 화재나 재난 관련 제품들이 단일 센서에 의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반해서 저희는 다수의 센서를 융복합시키고 거기에 저희가 개발한 AI 알고리즘과 ICT 기술을 접목시켜서 정밀도를 극대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화재 감지나 보안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센서에 반응하는 제품들입니다. 센서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반드시 오작동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재 감지 센서 같은 경우는 연기가 나도 울리겠지만 생선을 굽거나 뭐 습도가 높아도 울리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넣어서 이게 진짜 화재인지 아니면 화재와 유사한 상황으로 오인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이 1분에 한 번씩 하루에 수천 번 동안 그 현장 상황을 머신러닝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한 달, 3개월, 6개월 쌓여나가면서 그 집에 딱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되는 것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앞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재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하는 기술로 확대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이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고 또 ICT 기술과 AI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들이 시장에서는 혁신적이라고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제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정부에 납품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달 혁신이라는 제도가 새로운 기술이 글로벌에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할 레퍼런스를 상당 부분 보강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 좀 더 빨리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